아, 저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번 조리라 있고요. 약간 여기 지난번에 기자단으로 활동해서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는데, 이번에 커버 모델 그게 약간 더 나이 들면 못할 경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. 공부는 되게 중요한데, 만약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목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활동 같은 걸 준비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, 그렇게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점점 찾아가는 게더먼 미래를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. 특기자생은 아니고 입사로, 활동한 학생부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. 특기자는 아닌데 글을 쓴 거는 맞아요.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? 영화 한번 찍었고, 그냥 동아리 같은 거에서 동아리창? 이런 거 하는 걸로 자기소개서 써서 입학했어요. 그 영화 찍었다 아, 했잖아요. 네.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실까요? 아, 학교 그때 한창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자살하고 이런 애들 이슈가 됐어가지고, 그 학교폭력 주제로 일단 처음에 교내 대회였어가지고, 거기서 학교폭력을 당해서 자살한 친구가 귀신이 돼서 가해자한테 나타나서 가해자도 결국엔 자살하는 내용으로 찍었고, 거기서 그 자살한 귀신 역할로 출연했었어요. 처음에는 글자 수 부담 갖지 말고 길게 자기 얘기를 다쓴 다음에 그 중에 또 핵심을 찾아서 글자 수에 맞춰서 줄이는 거? 그런 거랑 자기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한 짧은 문장 정도로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처음 입학하고서는 그냥 딱그 국어랑 우리 문학? 소나기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다가 한 2학년, 3학년쯤 되면 선택해가지고 고대 국어? 고대 한글? 이런 거를 파고드는 친구들도 있고, 아니면 굿이나 판소리 같은 거를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친구도 있고, 아니면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굿쪽 선택해가지고. 네. 굿하는 거? 무당 그굿 선택해가지고 그거 보러 다니고 있어요. 아, 이제 3학년 올라가 보니까 아무래도 취직 쪽이 많이 좀 고민이 되는데, 부모님이 행정고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부모님 몰래 언론고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기자가 하는 게 꿈이라서 대외활동 같은 걸로 기자 준비하고, 다른 걸로 이렇게 언론고시 요새는 그런 건 공부하고 있어요. 하고 그냥 요새 길을 다니다 보면 약간 저보다 더막 세게 화장하고 무섭게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, 저 엊그제 강남역 갔다가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삥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. 저 대학생, 저 22살인데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. 약간 근데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나이가 제일 예쁘고, 현재 충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제일 예쁜 모습인 것 같아서, 길을 다니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입시 코리아를 보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지 않을까요?